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를 마지막으로 2부를 장식해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조성우 차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네. 어때요, 차장님은 요즘? 요즘에요. 그냥 네. 평온해요. 아, 평온하세요. 예, 뭐 시장도 이렇게 썩 뭐 후련한 맛은 없으니까. 근데 요럴 때 좀 조바심을 낸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좀 편하게 있는 게 조금 이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쫓긴다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조금 수익을 좀 내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어떤 심리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확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사실 거기에 좀 맞게 갖고 왔고 여러분들 요럴 때 한번 좀 냉각시켜드리고 네. 예, 좀 이렇게 릴렉스 시켜드리려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나는 뭐 종목에 대한 고민, 포트에 대한 고민, 계좌에 대한 고민을 좀 덜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공이 전에 482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성우 차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포트 점검을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샵 2034로 문자 이용하셔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뭐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시세를 쫓을까 기다릴까 제가 2부를 예고하면서 네.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네. 투자자분들이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영원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원한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네. 시세를 쫓아갈까.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분명 어떤 또 섹터나 종목은 또 들썩일 거고. 그러면 아 살 걸. 네. 그리고 네. 또 내가 가진 종목은 또 얌전하니까 항상 그게 딜레마잖아요. 쫓아갈까 말까 쫓아갈까 말까.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좌의 종목이 수십 개 있는 이유를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이유인지 너무 답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노선을 잡고서 가는 건 괜찮은데 그냥 어떤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이 휩쓸리기만 했을 때는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딜레마를 항상 우리가 겪으면서도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뭘 하든 우리가 계획을 갖고 해야 된다,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처럼 이제 체감 지수가 이제 좋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빨리 좀 뭔가 손실을 만회하거나 뭐 수익을 뭐 내야겠다는 어떤 조바심이 아무래도 이제 솟구치는 종목을 좀 따라가고픈 충동을 좀 느끼게 할 만도 한 그런 좀 시장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 이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이런 거예요. 급등주를 추격 매수를 하든 뭐 바닥주를 잡아서 기다리든 어떤 거라든 그냥 수익만 내면 장땡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주식파는 본시 이게 이제 개똥밭이라는 표현을 가끔 해 드리는데 거기에 어쨌건 눈만 덮이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눈만 덮이면. 그러니까 나는 그 눈 덮인 그 풍경만 볼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급등주를 뭐 추격 매수 하시든 뭐 바닥주를 사서 기다리시든 나에게 맞는 어떤 스타일로 수익을 내면 그만이지만 네. 대부분이 그게 잘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식시장 이제 풍토라는 게 뭐 사실 뭐 이거 샀냐 저거 샀냐 뭐 사실 그런 풍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라도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주식판이 뭐 이 개똥밭이라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 눈이 쌓인 것만 생각하지 않고 눈이 녹을 때도 항상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녹으면 어차피 그 아름다운 풍경은 사라지는데. 저는 이왕이면 그래도 개똥밭보다는 그냥 운동장에 눈 내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이 어떤 주식을 접근하는 어떤 내공이나 수준이 예를 들면 제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제가 이런 말씀 굳이 안 드릴 거예요.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객장에서 아니면 우리 창진시랑 얘기할 때도 장진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수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아, 이쪽을 바라보는구나, 이쪽을 바라보는구나. 우리는 이제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굿럭 한번 그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지. 나 오늘 상따에서, 오케이, 굿럭. 이거면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실 때 이제 높아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좀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좀 해드릴 건데요. 네. 네. 아니, 뭐, 지수를 어제 보니까 네. 좀 낙폭을 줄이기는 했는데 지금 체감 지수가 너무 안 좋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쪽에 지금
뇌동하실 수 있는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추석을 앞두고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충동들. 그리고 저는 객장에 있으니까 사실 수많은 또 투자자분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대강 요즘에 이런 생각들 하시는구나 또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시장 잠깐 보고요. 네. 코스피 차트 뭐 어쨌건 뭐 다시금 이제 뭐 이제 대형주의 순환 시대를 딛고서 이제 뭔가 반등 시도를 하는데 뭐 후련한 맛 없잖아요. 맞아요. 실제 보고 있으면 후련한 맛은 없어요. 지수는 뭐 코스피는 간신히 좀 뭐 빨간불 만들어 놓는 정도고 어제는 또 이제 코스닥은 좀 이제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고 오르는 종목이 몇 개 안 되는 그런 시장.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 종목이 뭐 한 3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오르는 종목이 한 600개씩이나 되는 뭐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네. 빨간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체감 지수가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며칠 여러분들께 계속 시장이 이렇게 비관적이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비관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예를 들면 외국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를 한 1,400억 정도를 샀단 말이에요. 그 선물도 한 6,0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현재 하방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뭐 환율은 올라가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시장을 보는 게 불편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런데 뜯어보면 그렇게 비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예를 들면 지난 한 달 동안 두드러 맞을 거 다 두드러 맞고 이제 올라갈 때 되니까 못 가고 앉아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조바심이 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자, 화학, 철강 뭐 이런 거. 맞아요. 예, 대표 업종들 사요. 기관도 같이 샀어요, 어제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또 그쪽에서 또 턱구치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를 또 바라보면서 아, 저걸 쫓아가야 되나 이제 이런 충동을 느끼시기에 너무 적합한 시장이에요, 정말. 딱 그럴 만한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조금 일단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종목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LNF가 어제 또 시장에서 엄청나게 핫했잖아요, 이게. 그죠? 네, 어제 LNF. 강했죠. 2차 전지 소재주가 어제 뭐 일찍 솟구치니까 특히 LNF가 막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 저걸 따라가야 되나 이제 이런 충격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느끼실. 근데 극단적으로 막 하라 하지 마라의 그런 또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뭔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이래요. 이게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이게 무려 12배가 오른 종목이잖아요. 12배가 오른 종목이 지금 그 구간에서 어제 뭐 장중에 24%가 급등을 하고 뭐 종가상으로 이제 16%가 올라서 이제 끝나니까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찔한 종목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니까 정말 영원히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숙련된 트레이더분들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 따라가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러 그죠? 이거 하나면 되는데 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안 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섣불리 쫓아가셨다가 낭패를 보실까 이제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걱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뭐 LNF 관련해서 뭐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아주 특징주 해가지고 또 패널들 모셔가지고 이제 얘기 들어보게 되면 뭐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항상 뭐예요? 지금 사도 됩니까? 이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사도 됩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뭐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못 사요. 이 종목. 왜? 겁이 나서. 뭐 저점 대비해서 무려 12배나 오른 종목을 일단 여기서 좀 전 들어가기 전 겁이 많아서 일단 첫 번째 좀 못 살 것 같고 네, 이건 정말 뭐 성향의 네. 차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억울해서 못 사죠. 왜냐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남들이 12배나 해 드신 거를 왜 내가 지금 사냐 이제 이런 좀 자격지심도 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항상 우리가 이 반대급부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식을 이렇게 쫓아가서 사실 때는 항상 이 주식을 사면 오를 거라는 생각 그거 하나만 갖고 접근하신다 이거죠. 거꾸로 이 주식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은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반대급부를 한번 제가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KH바텍이 바로 그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종목이 어제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왜? 폴더블폰 기대감으로 8월 저점 대비해서 무려 주가가 56%가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에 하락을 하다 어제 이제 두 자릿수 급락을 했죠.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반대급부가 항상 있기 때문에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경계를 하시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리스크 관리나 이런 쪽을 설정하지 못하신다면 그림에 떡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대형주의 순환 시대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두들겨 맞은 종목이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LG 화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좀 길게 늘려볼게요.
이걸 길게 늘여보면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월 고점이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약 29%, 고점 대비해서 약 한 30% 정도 하락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단기 낙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무려 지금 3배 이상 올라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카카오도 한번 볼게요. 자, 카카오도 최근에 이제 단기 낙폭이 좀 과하죠. 단기 낙폭이 과해서 6월 고점, 카카오는 그래도 이제 6월에 이제 사상 최고까지 찍었어요. 6월 고점 대비해서도 얘도 이제 28% 정도 하락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단기 낙폭이 과대하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한데 요 이제 코로나 시점의 저점 대비해서 여전히 지금 5배 가까이 지금 상승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전히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이 올라 있는 종목. 그래서 제가 뭐 이를테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대형주 순환 시대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 두들겨 맞은 이제 대형주 중에서 몇몇 종목은 제가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이제 카카오나 LG화학에 대해서 이렇다 의견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는 뭐 저도 봅니다. 이 기업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는 제가 이들 종목을 아직은 살 생각이 없다라는 게 가장 거의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좀 참고 삼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조바심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이제 조성우 차장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고민, 종목에 대한 고민, 포트에 대한 고민 저희와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02-4822, 02-4822로 전화 주시 조성우 차장에게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눈이 가는 거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거든요.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은 이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 어제 그러니까 화학 업종 내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지금을 좀 비유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 위에 게 롯데 정밀화학이에요. 요즘에 뭐 아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 아래 게 이제 롯데 케미칼이요. 그러니까 시세를 쫓느냐 기다리느냐를 상징하는 두 종목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요 이래요. 둘 중에 뭘 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전제 조건이 하나 붙죠. 리스크 관리만 된다면 어떤 종목을 접근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시니까.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추격 매수부터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워낙에 지금 특정한 어떤 섹터나 종목 쪽에 이제 쏠림이 이제 심하니까 내가 저거를 반드시 좀 그래도 쫓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 라인을 설정을 하고 접근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카레이서한테 운전을 조심하라는 이야기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능숙하신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어떤 수준에서 딱 그냥 리스크 관리라는 설정을 하고 그걸 이탈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끊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종목이 더 올라가면 뭐 내가 이 게임은 졌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면서 어떠한 그 이제 관점에서 접근하시냐면 조금만 먹고 나오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것들 단타로는 처음에 접근은 잘 하세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빠지면 뭐 올라오겠지 뭐 아니면 물타거나. 거의 이 두 가지 아니면은 다른 대안이 별로 없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신고가를 막 계속 이제 뚫고 나가는 종목들은 대체로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매수가 대비해서 뭐 5% 이탈하면 내가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도 실제로 변동성에 따라서는요. 내가 들어가자마자 한 시간도 안 돼서 리스크 관리선을 이탈하는 경우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동성 있게 바로바로 하실 수 있다면은 저는 뭐 쫓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나는 그게 안 된다. 나는 매매도 너무 느리다. 그러신 분들은요.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판과 시황에 대한 분석이 일단 첫째로 중요하고 내 성향에 맞게 종목을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를 끝으로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